자, 39쪽입니다. 명사와 관사,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자, 명사와 관사는 뭐 배웠어요? 네. 명사와 관사. 명사에 대해서 뭐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일단, 뭐가 명사다?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인 명사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배웠어, 명사에 대해서? 종류가 있다는 거 안 배웠습니까? 어? 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뭐 종류 번호 붙여볼까? 1번 종류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 명칭은 뭐? 일반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쓸 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녀석들이었죠. 됐습니까? 더북 됩니까? 더북. 더 북스 돼요? 네. 되죠. 그렇습니까? 더는 셀 수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대표는 누구 할까? 누구 할래? 어? Water. 워터 괜찮네. Wat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병식 명칭이 물질 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이따가 뭔가 좀 더 얘 할 얘기가 좀 더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 대표는 뭐 할까? 뭐라고? 오케이. 대표는 누구 할까 그래? 어? Love. 그렇지. Love. Peace. Friendship. Friendship이 뭔데? 우정. 뭐라 그럴까 이거? 추상 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a love, a friendshi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러브즈 안 된다. 프렌드쉽스 안 된다. 더 러브 돼 안 돼? 되죠. 더 프렌드쉽 되죠. 더는 붙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할까? 오케이. 누구 할까 그래? 서울 구미 제임스. 됐습니까? 오케이. 어 구미 돼 안 돼? 안 되죠. 더 구미 돼 안 돼? 안 되죠. 뭔 소리 합니까? 오케이. 얘 무슨 명사인데?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 더를 붙이는 건 뭔가 좀 특별해져서 더를 붙인다는 얘기인데 고유명사는 어떤 식으로 특별 대접해준다?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 쓰는 방식으로 특별 대접해주지 더를 쓰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더구미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네 가지 종류 했고요. 이렇게 늦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water 더 얘기할 건 뭡니까? two 하지 뭐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단위 명사를 셀 수 있다 라는 얘기 했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는 정리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쉬는 1, 2, 3, 4 중에 어디다 갖다 놓을까? 1번이죠. 됐습니까? 근데 특이한 점은 a fish 하죠. 네. 그렇죠. two fishes 하지 않는다. 셀 수 있지만 단복수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food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food은 복수형이 fish이다. child은 children, person은 people, mouse는 mice. 됐습니까? 이런 애들도 우리가 다뤄봤고요. 이렇게 명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사 왕관처럼 머리에 씌운다. 누구의 머리에 씌워놓는 애들이야? 명사의 머리에 씌워놓죠. 됐습니까? 종류는 어가 있고 더가 있고 정식 명칭은 부정사? 부정관사와 정관사. 됐습니까? 이거 할 때 이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오늘 왜 이렇게 지각생들이 많아? 그래서 어에 대해서 원 대신 사용된 경우 처음 나왔는데 하필이면 한 개, 그 다음에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 더는 뭐가 있었더라? 악기 그거부터 할래? 네. 플레이 더 피아노 하지 뭐. 됐습니까?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나 봐. 그 다음 또? 앞에 나온 거. 오케이. 아까 그거 됐습니까? 셀 수 있고 없고 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또 너 알 날 오픈 더 문 이런 거. 아니 오픈 더 문? 오픈 더 도어. 그 다음에 더 문 더 스카이 더 씨 더 좋아하는 명사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수식어가 명사들 뒤에서 뿌려줄게. 오케이. 그래서 더 보이 In the room is my friend. 가 무슨 뜻이야?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방 안에 있는 보이는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보이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특정한 누군가, 특별한 누군가 더를 붙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거 했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뭐가 있었더라? Go to school.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얘 제목은 뭐라고 붙여줄래? 첫 번째. 네. 아, 용도. 용도대로 사용. 자러 가다. Go to bed.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 Go to church. 됐습니까? 그다음에 have breakfast. 아침 묻나, 점심 묻나, 하루에 쓸 일이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 모라카노. 오케이. Play soccer. 오케이. 축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또. By bus. By train. 됐습니까? By bus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On the bus. 온더버스 또는 온더버스 상황에 따라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는 그 버스 타고 다니면 온더버스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 버스 타고 다니면 온더버스. 그 다음에 또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하기 싫은 건 뭐? 스터디 잉글리시 됐습니까? 과목명 앞에 안 쓴다 됐습니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놀까? 놀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영어 수업 안 하고 놀았어 막. 뭐? 오케이. 여러분들 갈 길이 많아, 바빠요. 지금 수요동사도 해야 되고 투부정사도 해야 되고 동명사도 해야 되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복수형이 잘못된 거는 민준아 몇 번이니? 5번이다 그래서 네?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즈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죠? 에? 그쵸? 오케이. 그래서 리프는 자 그래서 얘는 푸 소리 끝났으니까 뭐 한다? 브즈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건 울프가 울브즈 되는 거, 와이프가 와이브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조심해야 될 게 지붕 루프인데 지붕들은 루프스라 했어. 됐습니까? 주의사항.
얘도 원래대로 하면 푸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루브즈 해줘야 되는 규칙이지만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붕은 지붕들 할 때 루프스가 된다 라는 거. 얘가 예외지. 리프 리브즈, 와이프 와이브즈, 울프 울브즈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마이스 되는 거랑 비슷한 얘는 뭐 할까? 퍼슨이 피플 되고 차일드가 칠드런 되고 풋이 핏 되고 구스가 기스 되는 애들. 불규칙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데이즈 되는 거. 자 이제 Y로 끝나는 경우에 1번 규칙이 있고 2번 규칙이 있죠. 너무 붙여서 썼네. 그래서 여기에 이 경우에는 뭐 A, E, I, O, U 아 A, E, O, U 무슨 음? 모음 Y는 그냥 S만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에 자음 Y면 I, E, S 해야 되니까 스토리즈는 아무 잘못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벤치는 벤치 발음도 이상하네. 됐습니까? 4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벤치는 어떻게 된다? 벤치즈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 즈 쉬 그리고 오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스즈 시치 소리 날라고 끝달라 그러면 글자로 하면 뭐 S나 X, S, SH, CH 이런 걸로 단어가 끝나면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엔 뭐가 있었고 오로 끝나는 거 포 피아노 테이 토 즈 고 비디오 즈였죠. 됐습니까? 네. 자 오로 끝나는 경우 앞에 오 앞에 이건 무슨 음? 모음이면 그냥 S 오 앞에 자음이면 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피아노 두기 삼 그래서 피아노즈 포토즈 오토즈 이 녀석들은 뭐다? 예외다. 독일산 삼총사 예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표현한 거 혜리야 몇 번이 바르게 표현했디? 5번. 5번이 바르게 표현했다.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자 이거는 물 두 잔이죠. 네. 그렇죠. 물은 뜨거워 차가워? 보통은 차갑죠. 그러면 컵에 담아 마셔? 글라스 잔에 담아 마셔? 오케이. 그러면 two glass of water 하면 되겠죠? 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two glasses of water. 남들보다 먼저 하려고 막 하지. 좋아, 좋아, 좋아. 의욕 넘치는 거 아주 좋아. 네. 아주 액티브해. 됐습니까? 오케이. 네. 하지만 좀 가다듬고 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 하는데 줄타기 하는데 막 여기서부터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막 가고 싶은가 봐. 어? 근데 A 지점까지 B A부터 B까지 줄타기 하면 좀 신중하게 발을 내딛어야지 밑으로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해? Three breads 하면 되나? 그럼 bread 셀 수 있다는 얘긴데. 아니죠. 그렇죠. 이 녀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Three pieces of bread 하든지 또는 three slices of bread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틀렸고 그다음에 이거는 피자 두 조각이네. 피자 두 조각이니까 two pieces of pizza. 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답이 두 개인가? 오케이. 차 두 잔이죠. two cups of tea.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인 3병이죠. 네. 그러면 three bottles of wine.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여기다 선생님이 어디든가 갑자기 막 형광펜 칠할 거야. water, bread, pizza, tea, wine. 공통점은? 오케이. 무슨 이유로? 무슨 명사? 물질 명사들이죠. 물질 명사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Waters 있다고 거 없고요. 됐습니까? Wines, 뭐, pizzas, breads, teas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지우 몇 번인 것 같아? 5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Are you good at math? 하고 I go to school at 8 o'clock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Are you good at math?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너 수학 잘하니? 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at 8 의 뜻은? 나 학교에 뭐 하러 간대요? 8시에? 공부하러 간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은 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아저씨? 오늘이요? 어. 그거 상담. 어. 때문에. 어, 책은 챙겨왔어? 네. 어, 여기까지 동원이 필기해서 나한테 보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Be good for. 뭐 한 서른 번 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뭐뭐를 못하다? 뭐야? 굿의 반대말 뭐야? 나쁘대. 그래. Be bad at 또는 be poor at. Poor 가난한 이란 뜻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못하다. Be bad at. I'm bad at swimming. 난 수영 잘 못해. I'm poor at riding a bike. 난 자전거 잘 못 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 왜 5분이잖아요. 됐습니까? 과목명. 아까 정리할 때. 용도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탁자 위에 케이크 한 조각 있대. 어디? 책상 탁자 위에. 누가다? 케이크 한 조각 위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 케이크 한 조각.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표현하고 있다? 존재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케이크 한 조각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A piece of, cake죠. A piece of cake. 됐습니까? 그럼 a piece of cak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There는 1번이야? 2번이야? There는 뭐뭐에 있다. 2번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is a piece of cake on the table.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크 무슨 명사? 케이크. 물질 명사. 그래서 a piece of, 뭐 a slice of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그럼 여기에 핵심 키가 되는 건 바로 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e need a 했으니까 됐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데 셀 수 있는 뭔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한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we need a onion. a onion 셀 수? 양파 못 세요? 셀 수 있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그쵸? 그럼 이러고 이제 6번 문제 막 풀면 되겠죠. 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선택지도 잘 봐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we need a bag. 돼, 안 돼? 되네? 이것도 답이네, 그러면? 그럼 we need a water.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물질 명사인데. 됐습니까? we need a toys. 돼, 안 돼? 안 되죠. 얘하고 막 싸우겠죠. 멱살 잡고. 니가 꺼져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We need a cheese.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몇 번 하고 똑같은 이유로 한대?
3번.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안 되죠. 물질이죠. 왜? 답이 두 개인가? 아니요. 2번이. 2번이 답이야? 왜 그런데? 왜냐, 어니언은 양파 껍질이 계속 벗겨도. 아, 그렇지. 양파 셀 수 없구나. 그렇지. 오케이. 캐럿 셀 수 있어 없어? 캐럿츠 할기도 하고 어캐럿 어캐럿도 되고 캐럿츠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얘도 셀 수 있는 거 아닐까? 응? 오케이. 자, 얘가 답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빨리 얘기해. 속 시원하게. 아, 모르겠어. 어,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게. 1대1. 나 고유명사요. 아, 고유명사다. 그렇죠. 얘 구미 제임스 같다. 아니 아니. 야, 이 놈들아. 어, 어니언이 답이 되고 싶으면 we need an onion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We need a apple이냐? 답이 답은 맞았어. 좋아, 그래. 좋은데 얘가 왜 틀렸는지, 각각 왜 틀렸는지 아는 게 목표지. 뭐 점수 높게 받는 게 목표냐? 아니. 에? 똥 깨더라. We need an onion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맨날 안 보내잖아, 근데. 어? 맨날 까먹는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좀 중학교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이렇게 써 있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가끔씩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 어? 그러면 여기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러면 5번 문제는 맞게 잘 골라. 근데 6번 문제는 니들 뭐 찾는지 알아? 알맞은 걸 집어넣고 아 이거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버려서 틀립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행히 알맞은 건 너으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6번은 도훈아 몇 번이 답이냐? 1번. 1번이 답이야? 네. 오케이. I have a 3 했어. 자, 그러면 이번에 형광펜칠 할 건 얘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녀석은 북스 머니 중에서 뭐야? 북스. 북스죠. 아이고, 북이 있네. 북. 에이구, 에이구, 안 됐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 뒤에 얘가 올 수 있는 걸 문법적인 설명으로 정리하면 어떤 명사?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복수형. 됐습니까? 예? 그러면 1번 틀렸잖아. 쉽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얘 가족 좀 데리고 와봐. 양사슴 그래서 피쉬랑 쉽이랑 디어는 셀 수 있다. 오케이, 저러고 있죠. 아, 있다 있다.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인다고요. 네. 셀 수 없으면 어, 쉽 돼 안 돼? 안 돼. 저러고 있죠. 된다니까. 된다. 어? 어, 10 되고, 2, 10 되고, 3, 10 된다고. 그게 셀 수 있는데 단복수형이 같다고요. 오케이. 네, friend가 누구 들어가고 싶으면 friends가 돼야 될 거고, shirt는 shirts, 그 다음에 얘는 glasses가 돼야 되겠죠. 단, 얘가 무슨 뜻일 때? 오케이. 오케이. 잔이란 뜻일 때지. glass가 유리란 뜻일 때는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지네요. 무슨 명사? 물질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더가 못 들어가는 거 하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lice is in, 한번 너 보고 뭐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지. Alice is in the bedroom.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렇죠. Alice 누가 더? Alice가 있답니다. 어디에? 그 침실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돼 안 돼? 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이거 끊어 읽게 해볼까? 저
떠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뭐야? 탁자 위에 있는 그 주스는 너를 위해서 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수식어죠, 수식어.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하듯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노할 날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침실에 앨리스가 있다. 그 다음에 we play the tennis after school. 오케이, 우리가 테니스 친다. 방과 후에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방과 후에 피아노 연주하면 더 피아노 after school. 그건 되죠. 안 되네요. 운동한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There are five balls in the box. 뭐래요? 공 다섯 개가 있다. 어디에? 그 상자 안에, 그 박스 안에. 뭐? 지금 그 상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도 그 상자가 보이고 나도 그 상자가 보이는데 그 안에 공 다섯 개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서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오케이. 뭐 좋아하는 애들? 더 좋아하는 애들. 그럼 지금 보이는 the earth, the sun 위에 뭐도 있고? The moon, the sky. 생각하고 계시고? 아, 더 부산이 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부산은 문장에 어디 가도 아니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구미야? 아니야. 더 페리스야? 아니야. 더 씨. 그렇지. 그 다음에 네 개 있는데. 네? 네 개 있는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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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north. The east, the south, the west. 됐습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도 다 더를 좋아한다 했었죠. 동쪽, the e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 3번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각각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몰랐다면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공부지 뭐. 이거 맞았다 기분 좋다, 틀렸다 기분 나쁘다가 공부입니까? 기분 나쁘려고 지금 뭐 문제 풀이합니까? 몰랐던 거 알려고 하는 거지.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되느냐가,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같은 규칙, 배웠던 규칙을 적용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열하랍니다. 이런 문제는 접근 방법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추측하는 해석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다가 보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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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만들어지는 뜻은 뭐겠어? 세 장의 종이. 그렇죠. 종이 세 장. 세 장의 종이죠. 난 종이 세 장이 필요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포커스 제목이 뭐였냐? 포커스 제목이 물질명사의 표현이라고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종이 세 장이 필요하다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I need three pieces of paper. 됐습니까? Pieces of paper. 그래서 여기 물질명사, 명사를 다 표시하라 그러면 piece랑 paper가 있는데 이 중에 물질명사는 누구야? paper죠. 됐습니까? 얘가 누구처럼? 누구처럼? 버터처럼? 누구처럼? 주스처럼? 누구처럼? 어? 버터는 했고요. 워터처럼? 뭐라고? 밀크처럼? 누구처럼?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뒤로 할수 뒤에 할수록 불리해. 누구처럼? 무대 반대말 있어. 주스 누가 했고요. 누구처럼 생각하고 계시고요. 밀크, 밀크 누가 안 했나? 안 했구나. 오, 재수. 누구처럼? 나 밀크 했나? 아, 있었는데 그 누구처럼?
air처럼 이런 거 하면 되겠죠. air처럼, cheese처럼, wine처럼, bread처럼, 됐습니까? 야, cake처럼. 아, beer처럼이구나. 아, beer, 그렇지. beer, 맥주. 아, 그렇죠. 오늘 수업 끝나고 한잔 하러 가야지. 됐습니까? 셀 수가 없는 물질 명사다. 예,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답이 3개일 수도 있고 뭐 5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There are in the room.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누구? 여기다가 형화폐 하나 칠하라가 딱 한 군데만 칠하라 그러면 어디다 칠할래? R.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안만 길어봤자 It. 아, It R구나. 네. A window. It. Young man. Day. Day. Man의 가을. Much of love. OK. Day죠. Day? Day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일단 뜻이 뭔데? 사랑. 많은 사랑. 그렇지. 이 아닌 거지. 사랑. 여기 사랑. 여기 사랑 하나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네. 사랑. 여기도 있네. There is lots of. 예, 얘 일단 그럼 보자. 얘가 키를 쥐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 무슨 명사야? 아이디어. 아이디어죠. 네. 그렇죠. 셀수. 그럼 당연히 이시지. Some tomatoes. 한번 길어봤자. Day. Many bottles of milk. 한번 길어봤자. Day죠 이거. 선생님 밀크인데요? 얘 끊을 겸 이런데요? 어떤 뭐? 우유의 많은 병들. 많은 병들의 우유. 그럼 그것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Young man, some tomatoes, many bottles of milk. 됐습니까? 자, 답이 3개였네요. 두 개만 골랐던 친구들은 슬프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man에 대해서 하면 단수형은 맨이죠. 됐습니까? 네. 만약에 젊은 남자 한 명이 있다. 방 안에 젊은 남자 한 명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다? There is a man. There is a young man, in the room.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lots of. lots of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나 much. 그럼 여기서는? much. much죠. 됐습니까? There is much love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랑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뭔가 뭐 약간 시적 표현이겠죠. 이건 됐습니까? 얘는 lots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는데 love는 추상명사니까 얘는 many가 아니고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다. 됐습니까? There is much love.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tomatoes. 토마토 몇 개가 있다. In the room.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많은 병에, 여러 병에 우유가 방 안에 있다. 자, 하나씩 각각 조심해야 될 건 man은 불규칙 복수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 쉽고요. 그 다음 many bottles of milk는 얘는 이거 물질 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인가 아닌가 얘를 꾸며줄 뿐이고 주인공은 얘입니다. 됐습니까? 병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 4, 5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그럼 이제 뭐 일단 do you wear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do 뭐 do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I don't like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니까 너는 착용하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교복을. 그렇죠? 너 교복 입냐? 라고 물어본 거야.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됐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오케이 교복 착용하나? 그랬더니 착용한대 안한대? 착용한대죠. 그러나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대죠.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복 우리 학교 교복 졸라 구려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wear a uniform at school이겠죠. Do you wear a uniform at school? 그랬더니 입는다 했고 but I
don't like the unifor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유니폼을 한글로 쓰면 uniform이죠. 그렇죠? U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요. 자음이죠. 우리말은 모음이지만 짧은 짝대기 하나 들어가면 영어에서 뭐다? 자음이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도하는 게 바로 4번인 거죠. 어, U는 모음이잖아. 언 유니폼 해야 될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유니폼이라 했어. 비슷한 게 어, 윈도우야. 언 윈도우야. 어, 윈도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말 자음과 영어의 우리말 모음과 영어의 모음이 좀 다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이 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로 사용된 더? 아까 그거. 그렇죠. 이거 아까 그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처음 얘기하고 있잖아, 위에는. 됐습니까? 너 교복 입냐? 그러면 2에 대한 얘기. 2는 1, 2, 3 중에서 뭐야? 조동사. 조동사야? 저요? 예. 저 조동사야. 조동사죠, 그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yes, 아, I 아, 아직 그건 아니야. 저 대동사 3번. 오케이. 대동사지. 무슨 조동사야? 위에 거 왔어. 오케이. 그래서 yes, I 뭐 대시고 왔어? yes, I wear a uniform at school. 대시고 왔죠. yes, I wear a uniform at school. 됐습니까? wear a uniform at school 대신 왔으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다 대신 왔으니까 이런 애를 보고 3번에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한다. 물론 얘는 do you wear 할 때 do는 조동사지만 얘 안에 숨어있다가 물음표 붙여주려고 튀어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미출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We see many oxen. 맞아 틀려? 맞지 않냐고? 맞지 않냐고? 맞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많은 황소들을 우리는 많은 황소들을 본다 하고 있어. 그러면 many가 키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any books. 그러면 얘 원래 형태는 악스죠. 악스 뜻이 뭔데? 황소죠. 그럼 황소들 하고 싶으면 쓰 소리로 끝났으니까 왁시즈, 악시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악슨. 그렇죠. 이거 뭐 할 때 같이 배운 거야, 이거? 뭐 배울 때 같이 배웠어? 뭐가 뭐 될 때? 마우스는? 마이스 되고 차일드는? 차일드는? 칠드런 되고 또 뭐? 구스는 기스 되고 풋은 핏 되고 됐습니까? 할 때 같이 배웠죠. 네. 그래서 얘는 틀릴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12 news. 오케이. 그래서 맞아 틀려. There are 12 news. 뭐야? 어? 틀렸다. 오케이. 왜 틀렸어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12가지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네. 그쵸? 근데 여기선 뉴스는 종류가 뭐야 이거? 초상용. 이거 아이디어죠? 네. 그쵸? 누구처럼? 러브처럼, 피스처럼, 프렌드십처럼, 카인드니스처럼. 카인드니스가 뭘까? 친절. 그렇죠, 친절이죠. 해피니스는? 행복. 행복. 뷰티는? 아름다움. 명사라죠, 전부 다. 추상 명사들. 됐습니까? 그래서 12가지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re are 12 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There are 12 pieces of news. 12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There is news. 이런 식으로 There is news about war in Russia. There is news
about the war in Russia. There is news about war in Ukraine.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뉴스는 peace나 kindness, happiness, beauty, love처럼 추상명사다. 셀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얘랑 같이 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12를 붙이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어, 선생님 이거 복수형 아닙니까? 자, 뉴스는 그냥 S가 붙어 있는 단어지 new의 복수형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2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다른 애들은 맞아야 되겠네? 네. 오케이. She has a lot of money.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녀는 많은 돈 많다. 돈 많이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는데 many도 되고 much도 되는데 지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She has much money. money는 아이디어하고 똑같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돈이란 뜻의 단어는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my father is an engineer. 우리 아버지는 엔지니어시다. 기술자다 이러고 있죠. 우리 아버지 기술자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엔지니어 할 때 에 소리는 무슨 모음이니까 an engineer 맞고 자기 아버지 소개를 처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왜 쓴 거다? 이 어를 쓴 이유는 1, 2, 3 중에서 2번이죠. 불특정. 처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한 명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ap on the sofa is mine. 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 모자는 소파 위에 있다. 아, 나의. 그 모자는 내 거다. 그렇죠. 소파 위에 있는 그 모자는 내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더를 쓴 이유가 바로 무슨 어? 수식어. 됐습니까? 오케이. 모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자가 이 세상 모든 모자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특정한 모자라는 얘기입니까? 특정한 모자가 됐죠. 됐습니까?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더를 써야 하는 이유, 언을 써야 하는 이유, a lot of money is 안 되는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쓰래요. 그러면 뭐 쭉 보니까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When이죠. 그러니까 네. 케이트가 씻는데 뭘 씻는다? 그녀의 손과 발을 뭐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Kate washes her hands and feet before dinner 해야 되겠죠. 발 한 개만 씻겠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hand하고 foot이란 단어를 비교하면 되겠죠. hand하고 foot은 같은 종류의 단어야? 다른 종류의 단어야? 다른 종류의 단어. 그렇죠. 어떤 뭐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종류가 다르단 말은 이게 뭐 추상 하나는 뭐 추상 명사고 하나는 고유 명사고 어 뭐 아 핸즈는 규칙이 있는데 그 핏은 불규칙. 둘이 종류는 같죠. 뭐가 종류가 달라? 어? 얘가 북 같은 애야? 러브 같은 애야? 제임스 같은 애야? 아니면 선 같... 아니 뭐지? 선 아니지. 어? 뭐야 이거 도대체? 워러 같은 애야? 뭐야 이거? 애들 다 둘 다 누구하고 똑같은 애야? 북하고 똑같은 애죠?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보통명사. 보통명사라고 해도 둘 다 보통명사인데 차이점은 다만 하나는 규칙적으로 복수형이 되고 하나는 불규칙적으로 복수형이 된다는 차이점밖에 없죠? 뭔 종류가 달라? 같은 종류지. 보통명사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왜 현재 시제로 표현했죠? 케이트가 저녁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건 케이트에 대한 사실이죠. 케이트가 가진
케이트가 가진 이 뭔데? 습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사실, 뭐 습관 같은 거 사실이죠. 그리고 전달할 땐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지. 지금 손 씻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지금 케이트가 손을 씻고 있는 중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말하는 순간 케이트가 손을 씻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Kate is washing her hands and fe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 그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은 것은 okay, We eat out once or more 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은 우리말 해석하면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 응? 우리가 먹는다. 먹는다. Eat out 했는데 밖에서 외식한대요. 우리 외식한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완성시키면 We eat out once a week 하면 되겠죠. We eat out once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1, 2, 3 중에 뭔데? 3번이요. 3번이죠. 3번이나 그렇죠. 에브리나 폴가 되는 애죠. 뭐뭐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를 넣을 수 있는 거를 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Do you have more MP3 player?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MP3 player 갖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Do you have a MP3 player 할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네. MP3 player 한 개 가지고 있냐? 오케이. 그래 답은 1번일 가능성이 있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Soccer is a exciting sport. 돼 안 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축구는 신나는 스포츠다. 이 말이죠. 축구는 아주 신나는 흥분시키는 스포츠야. 네. 그럼 Soccer is a exciting sport.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Is excited. 아 이걸 없애야 된다? 네. 없애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어. 그럼 다른 의견 갖고 있나 보네? 소희는 어떤 의견이야?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무 의견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웠는데. 어. 어떤 의견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또? 아, 더 없애는 게 맞나? 아, 없애야 된다. 아닌가? 없애야 또?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어, 어떻게? 뭐, excited로 고쳐야 된다? 아니,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를 쓸까? 뭐 더를 쓸까? 비워 놓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 응? 어? 언을 해야 된다. 언을 해야 된다는 의견 나왔고 Soccer is an exciting sport. Excited야? Exciting이야? Exciting. 뭐 또? 또 다시 돌아가서 서희는 무슨 의견인데? 뭐라고? 뺀다. 그냥 뺄게요. 그냥 뭐 찍을게요. 왠지 빼고 싶어요. 그쵸. 왠지 뭐 하고 싶은 대로 답을 고르면 이유는 필요 없어. 우리 배웠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치? 배웠던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내 기분 오늘은 왠지 빼고 싶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생각하고 계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어? 이따구로 해가지고 어? 이번에 2학년 3학년들 평균이 몇 점이라고요? 97.3점이라고요. 미드 평균 내면은 한 70점 80점 나올래나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ill arrive here. 뭐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녀가 뭐 할 거래? 도착할 거래. Where? 여기에
그럼 이 부분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 한 시간 후에 이 말이네. 그렇죠? 그냥 한 시간 후에 여기 도착할 거야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할래? In an hour 해야 된다? In an hour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다른 의견 있나요? 다 동의해?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1, 2, 3 중에 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In an hour 한다면 그 다음에 Is there more university in this city? University가 뭐였더라? University 대학. 대학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전달돼야 되는 거야? 대학교가 에? Is there인데? 언니 In this city 거기에 이 도시에 대학교 있냐 이 말 하는 거죠. 존재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 소희는 어떻게, 아 해리는 어떻게 할래? 언? 요거? 맞아? 언 유니버시티? 아니 내가 틀렸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틀렸다고 혼내는 거 봤습니까? 어?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지. 이거 맞아요? 아니 나 해리한테 묻고 있어 지금은.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의견? 뭔데? 어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언이면 언 뭐 더는 없습니까? 더는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더 해야 된다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 저 더인 것 같아. 뭐? 아, 너는 더인 것 같다? 왜냐면 There is the university in this city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뭐,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It's raining. I need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 비니팅 주어죠. 네. 이거 무슨 시제지?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비 내리다, rain.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떤 중이다. 비 내리는 중이야. 비 내리는 중이다. 나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소희 여기 뭐 그래서 옵션은 총 이게 있어. 어냐, 언이냐, 더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냐 이건데 이거 뭐 해야 되지? 뭐라고? On? I need an umbrella. 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답이 여러 개가 됐어. 뭐 보자. 자, 이거 한번 읽어 볼까? MP3 player. 그렇죠? MP3 player. 오케이. 내 마우스가 고장 났어. 그래서 친구한테 빌리려고 물어봐. 내 마우스 고장나고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Do you have a mouse? 하죠? 네. 그쵸? 왜 do you have a mouse가 아니고 왜 do you have a mouse예요? 다행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 굳이 쓰면 이런 발음 나죠? 네. 그쵸? 오케이. 이거 다시 읽어봐. MP3 player. 굳이 써볼까? MP3 플레이어 소리 나는 대로. MP3 플레이어네, 그치? 네. 그럼 당연히 뭐야? On. Do you have on MP3 player지? 무슨 어야? 내가 어 할지 on 할지는 무슨 규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소리 규칙이라 했지. 무슨 어 MP3 플레이어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On MP3 player지 이놈들아. 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봐. Exciting spot. 자, 만약에 얘 빼볼까? 얘를 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축구는 스포츠다겠지? 그럼 축구는 스포츠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영어로 표현한다? Soccer is a sport 하겠지. 사커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사커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처음 사커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Soccer is a sport 이렇게 설명하겠죠. 야, 축구는 스포츠의 한 종류야. 그렇죠? 자, 그러면 Soccer is a sport인데 여기에 exciting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면 얘 exciting 써볼까? 한글로? 어? Soccer is an exciting sport일 거 아닙니까? Soccer is an exciting sport. 그리고 누군가 자꾸 excited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여기에 exciting이 하는 일은 뭐야? 흥미를 느끼는 일.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어떤 스포츠? exciting한 스포츠인데 그러면 여기 ing형을 썼단 말은 이 스포츠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야? 이 스포츠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야? 어? 스포츠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승리를 느끼는데? 어? exciting 스포츠를 하고 I am excited는 가능하겠지. 뭔 excited 스포츠입니까? exciting 스포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당연히 in an hour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she has a horse야, on horse야, a horse죠. 어? 뭔 on horse야? 어? 어 할지, on 할지는 무슨 규칙이라고? 소리 규칙이라고. 얘가 hour입니까? hour입니까? 그래서 한 시간 후에라는 표현은 in an hour.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on 쓰는 이유는 1, 2, 3 중에서 1번. 도헌? 네? 1번이죠. 네,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시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형광펜칠하고 여기에 형광펜칠한 이유가 있죠? 네. 그쵸? 자, 위에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 읽어봐, 이거, 이거. 이거 읽어봐. University. 뭐 굳이 쓰면. University. 이런 소리 나죠? University. 됐습니까?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대학교 셀 수 있어, 없어? 그럼 당연히. Is there a universit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umbrella 굳이 쓰면 이렇게 쓸 거고 이거 an umbrella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14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쉽게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 어디다가 밑줄 꺼놓고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걸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밑줄이 하나도 없네요. 네. 문장을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과의 제목이 뭐? 명사와 관사.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이 달라지는 게 뭔지 지금 슬슬 알아놓는 게 좋겠죠.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달라지는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말해줄 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자, 내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교과서에 한 레슨에 주요 문법 몇 가지가 보통 나온다 했어? 주요 문법 두 개, 주요 대화 두 개가 나온다 했죠?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문법 두 가지 나온다 했어. 그러면 보통 중간고사 한번 치게 되면 몇 개 레슨을 배우고 나서 하느냐면 보통은 두 개 레슨, 좀 많으면 세 개 레슨을 3개 레슨을 하고 나서 배우게 되는데 아니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혀야 2개 레슨 하고 나서 중간고사 친다 그러면 그러면 총 주요 문법 몇 개를 배운 거지? 6개? 4개를 배운 거죠. 2 더하기 2 못합니까?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문제는 이 네 가지 문법 중에서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법 문제가 나올 때 그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명사와 학교 교과서에서 명사와 관사 배웠고 현재 시제 배웠고 뭐 진행형 시제 배웠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배웠다. 그럼 문법 문제는 그 녀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갑자기 동명사를 물어본다든지 관계사를 물어본다든지 현재 완료 시제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짓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범위가 없어. 그냥 모든 문법을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는 게 뭐냐? 오케이. 문법은 마스터를 해야 돼.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내가 뭐 영어 공부에 어떤 부분이 뭐 단어 부분도 있고 말하기 부분도 있고 쓰기 부분도 있고 독해 읽고 어떤 영어 문장 긴 걸 읽고 무슨 얘기하는지 독해라고 하는 거 리딩 이런 것들 문법 이렇게 파트 조각조각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문법에 대해서 문법은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문법은 어떻다? 문법은 누구처럼 어느 과목처럼 수학처럼 위계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오케이. 여러분 수학 좋아해요? 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저도 수학을 엄청 못했고요. 어쨌든 수학처럼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기 때문에 문법은 그래서 애들이 지금 저 1학년 때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갈수록 난 영어 포기 문법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계적인 건 좋은 점이야 안 좋은 점이야? 안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문법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문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끝이 있어. 여기까지 배우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문법은 끝났어. 응?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중1부터 중3 때까지 배우면 문법은 웬만한 건 다 끝납니다. 어?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결국 제대로만 배우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은 범위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중학교 때 문법을 여러분들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니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애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야? 니들은 문법 한번 끝냈어. 어? 이거 그냥 내가 관계사라고 설명하면 당연히 다 알아들을 거야.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학교 3년 동안 문법 정리가 안 된 애들은 이건 동명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문법은. 됐습니까? 딱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문법 확실하게 익히세요. 자, 뭔가 틀린 거를 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끊어읽기 하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내가 배웠던 규칙대로 생각하면 얘가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People need air and water 하고 있어요.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다? 사람들이 필요하다. 공기 그리고 물. 그렇죠. 사람들이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네. 이 과의 제목이 그럼 형광펜 칠해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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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혹시 여기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씁니까 맙니까? 안 써요. 왜 안 쓰는데? 그냥 더 피플은 뜻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봤자 때리기 때문에. 그럼 더 피플은? 더 피플이요. 더 피플은 안 만들어봤자 대이 안 되나? 자, 이 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더를 넣는다 쳐보자. 아, 그럼 특정한 사람만. 그렇죠. 여기다 더를 넣으면 특정한 사람들만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 공기와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기와 물이 필요한 겁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얘는 북 같은 녀석이죠. 보통 명사입니다. 그럼 이제 얘 볼까요? 얘들 둘이 공통점이 있네요. 얘들 둘이 무슨 명사야? 물질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2번 볼까?
There is no house on the hill 하고 있네요. There is no house on the hill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해석 못해요? There is no house on the hill. 자, 알았어. 한 명씩 이제 시킬게. 민준, 뭔 소리 하고 싶은 문장이야, 이 문장은? 언덕 위에. 됐습니까? 언덕 위에 집이 없네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과의 제목대로 형광펜을 칠하면 어 하우스랑 더 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끊어읽기 하면 집이 없다 부분 여기고 on the hill 있고. 그러면 여기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 이시니까 여기에 isn't 쓴 거 아무 이상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만든 문장이죠. 네. 됐습니까? 뭘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언덕. 오케이. 너할 날 더죠 이거.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그 언덕에 집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집이 없다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한번. 처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ldren drink milk every day.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이들이 우유를 매일 마신다 이렇게 하는데 맞았어? 틀렸어? 이 문장? 틀렸습니까? 몇 군데 틀렸습니까? 한 군데 틀렸다. 거기는 어디? 밀크스가 아니고 밀크라고 해야 된다. 이건 두 군데 틀렸죠. 자, 형광펜 칠해볼까? 어디? Children하고 밀크하고 데이죠.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이 매일매일 우유를 마신다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The children 해야 되겠죠. The children drink milk every day. 왜 그냥 children이 아니고 the children 해야 됩니까?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이 매일매일 우유를 마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더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매일 우유를 마신다는 얘기겠네. 어?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 쟤들 있죠. 쟤들. 걔들 매일 우유 마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밀크는 무슨 명사? 워터처럼 물질 명사인데 복수형으로 해서 틀렸죠.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 cup of tea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제발 좀 달랍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차 한 잔. 나한테 차 한 잔 좀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형광펜 칠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tea는 밀크하고 똑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cup 돼 안 돼? 얘는 북 같은 애죠. 보통 명사.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틀린 데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Are there many tourists in this town?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모르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해서 해석하면?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있냐 이러고 있죠. 어디에? 이 동네. 이 동네에 관광객 많습니까? 이러고 있죠. 투어리스트가 뭐라고? 관광객. 그래서 많은 관광객 많아? 이 동네 관광객 많이 옵니까? 많습니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many tourist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틀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하면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tourist 하나 남았네요. 끝났어? 형광펜 칠 지금 어디서 형광펜 칠하고 있어? 명사에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더 없어요. 그렇죠. 타운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어리스트란 단어하고 타운이란 단어는 성격이 같아 달라? 같아요. 같죠. 둘 다 뭐 같은 애야?
북과 같은 해죠. 네. 근데 타운은 몇 개? 한 개. 관광객은 몇 명? 여러 명이니까 복수형으로 했죠. 틀린 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얘는 왜? 여덟 개. 왜 어가 아닌데? 왜 어가 아니고 왜 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 안 했구나. 이건 왜는 왜? 설명했는데 뭐 다시 물어보면 설명했는 거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My brother plays the piano for my family. 누가 다? 나의 brother가 피아노를 연주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누구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오케이. 악기 연주니까 악기가 나왔으면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니까 관사도를 써야 되겠고요.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번 바르게 해서 읽어주세요. 해리. I
오케이, okay, I have on lunch and noon 이렇게? 맞아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들려서 그래, 내 목소리 작아갖고. 뭐 그러면 뭐 어? 어로 바꿨어? 언으로? 오케이, okay, I have on lunch and noon. 계속해서 2번. Do you have a hobby? 3번 소희. He goes to walk by. By your bu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도원. 네, 읽다 마라.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계속해서 지우. The leaves don't shine. 이게 is야? is는 처음 알았네. Okay,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그럼 답이 1번,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어? 오케이, okay.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have on lunch at noon.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점심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언제 먹는데? 오후에. 정오에. 낮 12시 정각에. 됐습니까? 난 12시 정각, 낮 12시 정각에 점심 먹는다고 있습니다. 얘 밥 먹는다 하고 있네. 밥 먹는데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I have lunch, lunch at noon. 됐습니까? 밥 먹는 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have a hobby? hobby의 뜻이 뭔데? hobby, 저거 습관. 아, habit은 그럼 뭐해? 취미. 오케이, 너 취미가 있냐고 묻고 있죠? 네. 그렇죠? 아, 취미가? 오케이, 이 on은 그럼 맞고요. 그러면 1, 2, 3 중에 뭐야? 저거 1번. 2번이죠. 됐습니까? 네. 너는 한 가지 취미가 있냐라고 처음 물어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 자 3번은 바르게 읽으면 he goes to walk by bus.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on a bus를 하시든지 on the bus를 하시든지. 됐습니까? 교통 수단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맞죠? 잘했죠?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나뭇잎들은 빨갛고 노랗다. 됐습니까? 이게 왜 맞지? 그렇죠. 특정한 나뭇잎에 대해서 얘기해. 이 세상 모든 잎사귀들이 다 노랗고 빨갛진 않죠. 됐습니까? 뭔가 나뭇잎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했죠. The sky, the north, the sun, the earth. 뭐 좋아하는 애들? 뭐 좋아하는 애들? 여기 하나 더, the rainbow, 돼 안 돼?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레인보우와 하늘은 예쁘다. 오케이. 계속 그러는데. 사랑스럽다.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가 사랑스럽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가 여기에 더 쓰는 이유하고 여기에 더 쓰는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네. 얘는 뭐? 수식어. 됐습니까? 이 세상 모든 무지개가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됐습니까? 예, 맞았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 오케이, 보겠습니다. She has an orange. 하고 싶은 얘기는? 연애 가지고 딱 나의 오렌지. 오케이, 맞아 틀려? 맞아. 맞았죠.
그러면 얘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 오케이. 1번 또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얘기하는 거고 개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ash your dishes after breakfast.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뭐 한다, 아, 그들이 뭐 한다? 씻는다? 접시를? 아침 식사 후에 그들은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 한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네. They wash dishes죠. 됐습니까? dish는 북과 같은 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쓴 얘 어하고 dishes 할 때 뒤에 있는 es하고 둘이 막 멱살 잡고 싸우겠죠. 됐습니까? 설거지 하면 접시 하나 닦아? 두 개 이상 닦아? 두 개 이상 닦아요. 보통 두 개 이상 닦겠죠. 복수형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하고 싶은 얘기는 있냐? 어디에? 그 연못에. 그 연못에 물고기 많냐고 존재 여부를 묻고 있죠. 오케이. 지우 맞았어? 틀렸어? 맞았다.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many fish이죠. 그 다음에 the pond에 더가 있는 것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many fish. fish 셀 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가 같으니까 여기에 fishes 하면 틀려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돼요. 나중에 된다는 거 배우겠지만 뜻이 물론 물론 뜻이 달라지지만 이 더는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너 알라 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뭔가 연못을 둘이서 같이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father wants 5 bottles of beers. 오케이. 해리 맞아 틀려? 틀렸다. 그럼 바로 고쳐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Bottles of beer. 됐습니까? 오케이. 아버지께서 맥주 5병을 원하신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5병 정도야 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er는 water와 똑같은 물질 명사이고요. 자체는 복수형으로 안 된다 했고요. 대신 병은 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I study English and science today가 돼 있는데요. 민준 맞아 틀려? 맞았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렇죠. 내가 공부한다. 영어와 과학을 오늘. 여기서는 English하고 Science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다? 과목명이죠. 관사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할 때 동그라미 X는 표시합니까? 문제풀이 할 때? 너 이거 안 하는 애들 보면 천재라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안 하면 동그라미 X는 아닌 틀린 부분 표시한다던가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풀지? 천재인가?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그래서 뭐가 있다? 나이 늙은 나무가 있다. 어디에? 그 공원에.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냥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tree겠죠. 여기에 on을 쓴 이유는 tree 때문에 쓰는데 소리가 old가 모음이라서 on old 해야 되겠고 너알 나알 그 공원이죠. 더 쓴 이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공원에 되게 나이가 많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There are some deers and gooses in this farm. 그래서 몇 마리의 사슴과 거위들이 있다. 어디에? 이 농장에. 이 농장에는 몇 마리의 사슴과 거위들이 있어. 맞아 틀려? 틀렸어요. 그럼 바르게 고쳐서 서희가 읽어주세요. 그대로 읽고 있는데? 네. 다 같이 바르게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Deer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인데 얘는 S 안 쓰는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단수형이 뭐고? 구스고 복수형은 기스다. 얘가 누구 같은 애란 말이야? 구스가 누구 같은 애다? 구스가 누구 같은 애다? 뭐라고? 구스가 누구 같은 애다? 제? 어? 구스가 어, 해리, 뭐라고? 구스가 누구 같은 애다? 오케이, 뭐, 누구 같은 애다? 오케이, 누구 같은 애다? 뭐? 오, 그렇지, 잘한다. 악스, 악슨 같은 애다. 해리, 누구 같은 애다? 아직 또 생각해야 돼? 누구 같은 애다? 마우스, 마이스 같은 애다? 누구 같은 애다? 아, 생각해야 돼? 여태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어? 난 안 시킬 줄 알았어? 누구 같은 애다? 아직 생각해야 돼? 누구 같은 애다? 그렇죠, 풋핏 같은 애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표정인데 누구 같은 애다. 뒤에 할수록 불리해. 오케이, 나같이 뭐? Child, Children, Foot, Feet. M으로 시작하는 거 하자. M으로 시작하는 거. Man, Man, Woman, Women, Woman, Women. 됐습니까? P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이번에? People, Person, People. 됐습니까? Goose, Geese 이런 애들이다. 방금 했던 애들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모아서 부른다? 불규칙 복수형. 됐습니까? 네. 너 불규칙 동사야?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쭉 했는 거 중에서 X 표시한 것만 골라보면 되네. 뭐 그럼 B하고 D하고 G네. BDG네. BD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따 오래 걸린다 중3들 하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대화인데 알맞은 거 고르란 말이네요. 오케이, Does she have blah blah? Yeah, she does. She has two 어쩌고 저쩌고. They are twin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 먼저 해석하면 뭔 뜻이 되는 거야? 그녀는 아기를 가지고 있냐? 그녀에게 아기가 있냐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있대요. 그녀에게 아기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기 두 명이 있대죠. 네. 됐습니까? 그들은 뭐다? 쌍둥이 자매다 알고 있죠. 쌍디 자매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맞게 해서 A가 뭐라고 했어? Does she have a baby? 어슨 이유 1, 2, 3 중에 2번. 2번이죠. 됐습니까? 그녀에게 아기가 있습니까? Does she have a baby? 됐습니까? 네. Yes, she... Does she have a baby? Yes, she has a baby. 됐습니까? 대동사. Yes, she has a baby. She has two babies. 됐습니까?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I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twin sisters. 됐습니까? They면 단수야 복수야? They면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 They가 온 것과 여기에 sisters가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수가 여기에 여럿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여럿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은 쌍둥이 자매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표시하니까 모르기 쉽네. 어하고 베이비즈하고 그 다음에 시스터즈 2번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민준 바르게 해서 읽어봐. 미스터 베이커
오케이, 아무것도 안 쓴다. 오케이, Mr. Baker is PE teacher.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베이커 씨는 체육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해리 클라라 bookstor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소희 3번 There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도헌 4번 I meet my friends after school.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We will go on a picnic this Sunday. 됐습니까? 그럼 답이 두 개야? 아니요. 응? 1번 틀렸어. 1번 뭔데? Mr. Baker is a PE teacher라고? 네. 과목인데? 체육 선생님이니까 누구? 예,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Teacher 때문이죠. 네. Mr. Baker 씨가 체육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아니요. 체육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됐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응? 'Watch the soccer game'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축구 시합을 시청하다란 뜻이죠. 네. 이거 보고 자꾸 틀렸대 애들이. 이거 틀렸다 그러는 애들은 선생님 여기 사커인데요? 야 여기 더 쓰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어를 써야죠. 무슨 여기 과목이 있어. 뭐 베이커 씨가 무슨 과목입니까? 선생님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2번은 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클라라가 서점에서 일한다고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불특정한 하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은 그러면 1, 2, 3 중에서 뭐야? 2번. 2번이죠. 이것도 불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은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는 1, 2, 3 중에서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고 있죠.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는 오케이 Go on a picnic은 내가 통째로 외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Go on a picnic의 뜻은 소풍 가다. 됐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소풍 갈 거다 라고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을 고쳤으래요. I have a new bike. A bike is nice. I clean it every day. 여기에 이거 대신에 원이 왜 안 되지?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보자. 내가 갖고 있습니다. 뭐를? 세자전거 한 개 갖고 있대요. 그렇죠? A bike is clean, nice.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어떻게 고쳐줘야 돼? 더. 여기 더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렇죠. 아까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lean it. It은 뭐 대신 왔어? The bike. A bike야, the bike야. The bike.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바이크하고 동일한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 쓰죠. 됐습니까? I clean the bike every day.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답을 만약에 어를 더로 쓴다 이렇게 했고 맞다 하면 딱밤 맞을 짓이죠. New bike인지 bike인지 그렇죠. 여기에 언지, 여기에 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 bike. A bike 정도까지 쓰면
단, 더 없죠? 어 바이크를 뭐로 고쳐야 된다? 더 바이크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여기다가 is nice까지 쓰든지 어 바이크 is nice를 더 바이크 is nice로 고쳐야 된다. 됐습니까? 얘는 왜? 얘는 왜? 소희 요새 손, 손등에다 문신 하냐? 어? 얘는 왜? 뭐 틀렸는지 조차도 모른다. 메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얘는 왜 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가 점수지. 이걸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치는 시험의 점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수형 문제. 오케이, 그래서 너는 기타 연주하니? 그랬더니 나는 연주 안 한답니다. 네. 그쵸? 오케이, 어? 그러면 누가 다? 두유는 뭐하니? 플레이하니? 무엇을 더? 구이탈 기타 정도는 쓸 줄 알아야죠. 중1이면 Do you play the guitar? 결국 악기 연주할 때 더를 쓰는지 아닌지 보는 거죠. 됐습니까? No, I don't play the guitar. 아니, 나 기타 연주 안 해. 지우개는 쓰지 마세요. X 표시하고 남는 공간에 쓰세요.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과 음료의 리스트다. 보기와 같이 파티에 온 게스트들이 eat 하게 될 푸드와 드링스에 대한 센텐스를 write 하래요. 됐습니까? 센텐스가 뭐지?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음식, 케이크, 피자, 치즈고. 어, 얘들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얘들의 공통점은? 왜? 뭐 때문에? 셀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질 명사죠. 다섯 조각, 열 조각, 스무 조각. 커피, 주스, 밀크. 커피, 주스, 밀크, 워터. 다 물질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피자 한 조각과 치즈 두 조각, 우유 한 잔을 time each. 피자 한 조각이 뭐라고요? A slice of pizza and two slices of cheese. 됐습니까? 먹는 거는 eat이고요. 마시는 건 drink 해야 돼요. He drinks a glass of milk. 됐습니까? 그럼 마크는 피자 두 조각이랑 커피 한 잔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Mark eats. Mark eats. Two slices of pizza. He 뭐 and 넣어도 되고 뭐.
And he drinks. 안 쓰면 틀립니다. Drinks a cup of coffee. It이란 동작과 drink란 동작은 다른 물질을 몸속에 집어넣을 때 쓰는 하다시입니다. It은 고체, drink는 액체. 됐습니까? 오케이. 뭐 and 없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하지만 드링스가 없으면 틀립니다. 예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는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치즈 세 조각 먹고, 주스 한 병은? 주스 한 병은? 마시겠지? 제인 eats a piece of cake and three pieces of cheese. 됐습니까? And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and she drinks a bottle of juice. Jane eats a piece of cake and three pieces of cheese. And she drinks a bottle of juice. 자, 이거 안 돼요, 타임. 이거 안 돼요, 타임. 슬라이스 대신에 pieces 했다. Okay. Two pieces of pizza. Okay, 통과. 그러니까 또 저기 제인 eats a slice of cake. A slice of cake. 오케이. 당연하죠. A slice of cake. 오케이. 또 또 이거 물어볼 때도 메타인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모릅니다. 또 이거 안 돼요, 타임. 뭐라고? 뭐라고? 뭐? 아, a glass of juice? 한 병인데. 한 잔이 아니고. 어? 한 병인데, 한 잔이 아니고. 그건 안 돼. 네. 또? 네. 물어볼 거 없어? 그래? 일단 얘는 왜 타임? 됐죠, 그러면? 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거 같아? 일단 on the playground의 뜻이 뭐야? 아이들은 놀이터 위에 있다? 네. 운동장에 이 뜻이죠, 놀이터에. 그럼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있다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구체적으로 몇 명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아, 예, 여러 명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운동장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우 더 children on the playground. 이렇게? The children are on the playground.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 애들을 아는 애들이라면 내가 평상시에.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There are children on the playgroun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There are two children on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on the playground. 오케이. 또 뭐? 얘는 안 돼요. 없습니까? 얘는 안 돼요. 없습니까? 뭐 소수력이라는 게 딱 막 박힌 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어보세요, 뭐든지. 자요. 어, 뭐? 시민학교인데 children on the playground. 아. 비동사 맞았어요. Children 어.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유감스럽지만 얘를 없애야 될 것 같아, 얘를. 방금 뭐를 없앴어? 왜 없앴을까? 다음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야? 없어요. 그래서 얘는 될 리가 없죠. 네. 또? 또? 없어? 오케이. 너무 판에 박힌 애들인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래요. I go to the school by the bus. 오케이, 그래서 해리 몇 군데 틀렸어? 어? I go to the school by the bus. 몇 군데 틀렸어? 한 군데. 그래서 고쳐서 읽으면? I go to the school by 뜻은 뭐야? 나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예, 지금 요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것 같아? 공부하러 간다. 오케이, 나 학교에 공부하러 버스 타고 간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서희, 몇 군데 틀렸어? 두 군데 틀렸다? 어, 바르게 고쳐서 그럼 읽어줘.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두 군데라더니 왜 한 군데만 고쳐서 읽어요? 그냥 안 들리게 하면 내가 들리냐?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오케이. 내가 요거 프리한 학생한테 해석을 물어봤어. 네. 왜 물어봤을까? 왜냐하면 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요렇게 고친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해석을 시켰어.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해석대로라면 이렇게 고치면 안 되죠. 그쵸? 네.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이거 시킨 학생이 뭐 하라고 그랬냐, 뭐라고 해석했냐. 내가 학교 간다, 버스 타고라 그랬죠. 네. 내가 확인했어. 뭐 하러 학교 가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그쵸? 뭐 하러 간다 했습니까? 수업 들으러 간다 했죠. 그러면 당연히, I go to school by bus 해야죠. 네. 됐습니까? 학교를 학교의 용도대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문제가 좀 안 좋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4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얘는 확실히 없어져야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학교에 버스 타고 수업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볼일 보러 간다 됐습니까? 그럴 때는 I go to the school by bus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내가 해석을 시켜봤더니 수업 들으러 간다 했으니까 그땐 너가 없어야 되겠죠. 네.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bed. 됐습니까? 그 문법이죠, 다시. 그 다음에 그러면 소희야, 여기 어를 쓰는 이유가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My sister is a pretty girl. 2번이죠. 처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ears a uniform. 마찬가지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니폼 이거 또 나오네요. 유니폼의 뜻은 교복이고 교복은 셀 수가 있는데 유 소리는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이다.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5번은 ABCDE 중에서 뭔가 틀렸는 게 있으니까 몇 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두 개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바르게 고쳤으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워 뒤죽박죽 관로 안에 뭐 해놨나 봐요. 어, the, has, house, big, woman.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there is an only woman in the village. 첫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대어로 시작하고 비동사 막 튀어나왔죠. 뭐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가 있답니까? 많은 남자들이 있답니다. 그렇죠? 어디에? 한 작은 마을에. 됐습니까? 한 작은 동네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만 있답니까? 오직 한 명의 여자만 있다. 어디에? 그 동네에는, 그 마을에는. 됐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 이유를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뭐 이것도 물어봐야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한 작은 마을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는 여자는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woman은 이제 A, B, C, D, E는 뭔가 틀렸다 했으니까 woman 맞는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누구 쳐다보면서 맞다 그러면 돼? 여기에 is랑 on이랑 그쵸? 그럼 여기에 단수 명사 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틀린 거야? women이 써 있으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 doesn't have many tooth. 예?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여자는 안 갖고 있네요. 뭘 안 갖고 있대요? 오케이. 이빨이 왕창 빠졌답니다. 됐습니까? 이빨 빠진 여자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치아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쭉 하고 나서 여기에 이 녀석 맞아 틀려? 틀렸죠? 네.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된다? Teeth. 이런 애들이 시리즈가 있었죠? 네. 누구? 악스. 악스, 악슨,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foot, feet, goose, geese. 걔가 거기 왜 나와? 됐습니까? Okay, but she likes meat. 그러나 그녀는 뭐 한답니까? 고기는 좋아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고기를 좋아한다. 여기에도 뭐 물어볼 게 있죠? 고기 명사인데 네. 아무것도 안 썼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치아가 많이 없는데 고기는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치아가 튼튼해야 되겠죠. 네. 이빨이 없는데 고기는 좀 먹고 싶어 하겠죠. 됐습니까? She has 11 sheep in her yard. 그녀가 갖고 있죠? 뭐 갖고 있어요? 7마리예요. 11인데? 아, 야, 11마리. 11마리의 양들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그녀의 마당에. 마당에. 됐습니까? 11마리의 양이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heep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았죠.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단복수 형태 같으니까 ships. 여기에 어떻게 써 있으면 틀렸다? ships. ships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ships 해놓고 x 하니까 ship은 셀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라 했어.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 했습니다. One man takes care of them. 어이구 반갑죠? 오. 그렇죠? 안 반가워요? 어? 반가워 안 반가워 김지우? 어? 반가워? 어, 확실해? 어. Okay, then for her. 그래서 한 남자가 여기에 댐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좀 이따. 네. 됐습니까? 네. Okay, 한 남자가 뭐 한답니까 지우? 한 남자가 뭐 했대요? 어? 한 남자가 뭐 했대? 돌본다? 그렇죠. 돌봐준대죠. 네. 어? 그러면 2번하고 3번 남았네. 돌보다.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돌보다 몇 종 세트? 3종 세트. 한 남자가 돌봐준다. For her. 누구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됐습니까? There is a pond in front of her house. 뭐? 연못이 한 개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그녀의 집 앞에. 그녀의 집 앞에는 연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얘기 나올 것 같네 뭐. 그렇지 않냐? 네. 됐습니까?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죠. 네. 그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many 11 ships 안 해놓고 이번엔 many fishes 해서 틀렸죠. 네. 됐습니까? She often eats. 그녀가 어찌 뭐 한다? 자주 먹는답니다. 됐습니까? 네. 무엇을? 피쉬를. 네. 지금 방금 읽은 문장 있죠? She often eats fish는 어딘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아, 예, 들어오십시오.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아침 때가 오늘 수업 조금 지연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She often eats fish. 여기에 뭐가 틀렸는지 생각해보시고요.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week. 무슨 뜻이겠어요? 또 다른 한 남자가 뭐 한답니까? 잡는답니다. What? For her. 그렇죠. 해석 잘하고 있네요. 또 다른 한 남자는 물고기를 그녀를 위해 매주에 매주마다 잡아준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구성하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늘 얘기하는 누가다를 만들어 보는 거죠. 누가다.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하다시를 찾아보세요. 하다시는 has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 그 여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네. 뭘 갖고 있다는 얘기겠어? 큰 집을. 그렇죠? 큰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째 하고 있어? 처음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까 나온 여자랑 동일한 여자야? 또 다른 여자야? 동일한 그렇죠? 아까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누가 다? The woman has what? Big house. Big house죠. 됐습니까? 더쓴 이유, 어쓴 이유가 각각 있죠. The woman has a big house. Okay. 그녀에게는 큰 집이 있고, and there are some mice. 무슨 뜻이야? 그리고 there are some mice. 몇 마리의 생쥐들이 있다. It은 뭐 대신 왔어? In the house. 그 집 안에는 생쥐가 몇 마리 있답니다. 됐습니까? 또 나왔죠. Mice. Child children. Mouse mice. Person people. 됐습니까? She doesn't like mice. 그녀가 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데죠. 됐습니까? 이 문장에 어딘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She doesn't like mice. 뭐가 틀렸을지. 책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는 확실하게 틀렸는데 이번에는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So, 그래서 some men try to catch. 몇몇의 남자들이 뭐 하려고 노력한다? Them. 그것들을 뭐마다? 매일마다 어떤 남자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마을에 남자는 많고 여자는 한 명밖에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해주려고 하겠어? 그렇죠? 잘 보이려고 막 온갖 애를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어떤 식으로 양을 돌봐주죠. 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해줘요? 물고기 잡아주고 있고요. 또 어떤 남자는 뭐 해요? 그렇죠. 쥐를 막 없애려고 막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다 고쳐드렸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L 가지고도 문장 만들었고요. 그 다음 돌보다 take care of 있고 또 뭐? take care of 그렇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care. 마음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여섯 번 남았습니다. 네. care for. 아, care for. Care for. 돌보다. 그 다음에 또 뭐? Care. Look after. 찾냐? Look after. Look for.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 가르쳐줬어. 뭐였어? Care about. I don't care about it. 뭐 이렇게 쓴다 했죠? 네. Care about. 뭔 뜻이야? 그거 대신. 그렇죠. 신경 쓰다, 상관하다란 뜻이라 했죠, 이건. 돌보는 게 아니고요. 난 신경 안 써. 상관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친 거 보니까요, 뭐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몇 번째 거냐, 세 번째 건데요. 여기에 1번, 2번, 3번 챕터 전부 다 재시험 좀 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오늘 지각 학생들, 아까 전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분명히 그 이름 집어넣어놨어. 네.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학습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보고 학습하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